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착하고 힘센 게 좋아요. 맞죠?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하나 있는데, 버스를 탈 때, 물론 만원 버스겠죠? 야야, 비좁다, 그만 태워라. 이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보수입니다. 근데 아주 같이 탑시다, 들어갑시다 하면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야야, 비좁다, 그만 태워라. 이거는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좁으니까 그만 태워라. 그런데 그래도 좀 같이 태우고 갑시다. 이거는 공감의 관점이에요. 물론 100% 이 기준이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관점이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무참히 정권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 감정 없이 죽였던 아이히만 아시죠? 이 사람을 실제 보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과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왜 그랬냐? 나는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국가가 시켜서 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생각이 없는 거다. 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지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또 특별히 한 인간에 대한 감흥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주의 국가가 무서운 겁니다. 또 국가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물론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내가 백성으로 애국해야죠. 그러나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예요. 이렇게 먼 땅을 향해서 떠나는 자매들의 그 고백이나, 그래서 대책 없는 자매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24기에, 23기에, 열일 제쳐두고, 저 바라과이로, 레바논으로 떠나요. 자, 이런 자매를 거의 매주 만났다시피 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매달려 마다 않고 떠나야 할까요?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감 능력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신앙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물론 다는 아니겠어요, 일부는 신앙적일수록 무서워져요. 진짜. 신앙적일수록 이상해져요. 그래서 비인간적이 되고, 조직의 한 부속품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일사불란하다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교회라면 이런저런 소리가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 말할 수 없는 분위기는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그런 측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오늘 기록은 제자들의 질문, 누가 큽니까?
라는 기사와 또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옆에 세우셔서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구성으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얼개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는 뭐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지리적인 내용을 특별히 기록했고 강조했는데 누가는 같은 기사를 쓰면서 그 지리, 그 지역적인 측면을 다 걷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지리적인 또는 지역적인 내용을 일체 누가복음서에서는 쓰거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지역을 썼을 때는 그 지역과 그 사건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지역을 썼을 것이고 그 지역적인 특징과 기록을 배경을 걷어낼 때는 누가는 특별히 그 지역적인 특징과 맥락과 관계없이 어떤 사건과 연결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지역적인 기록을 걷어낸 겁니다. 아, 목사님 누가 성경 읽는데 그런 것까지 살핍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잖아, 얘기를.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적인 환경과 스토리의 맥락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오늘 이야기가 연결고리를 가져야 했기에 지역적인 기록들을 걷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화산 사건의 어떤 부분이 오늘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변화산에는 열두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맞죠? 예. 그럼 이제 스물스물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이 분위기가 왜 터져나왔는지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일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남은 아홉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셋만 딱 챙겨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전무후한 황홀한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래 남겨졌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뭐가 생겼을까요? 예, 박탈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히 도출된 질문이 뭐죠?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자, 다시 거듭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자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해서 놀라운 시내산의 버금가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사건의 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구원을 시작한 인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엘리야는 그 구원의 끝, 물리적인 종말의 시간을 암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말을 결국은 이 두 사람 각각 속에 담아져 있던 부분적인 모형, 샘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할 것을 시내산에서 메시지와 해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처음으로 하신 발언이 뭐냐면 4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 있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어떤 암시를 드러내십니까? 자기의 십자가에 처형될 비참한 앞에 놓여진 길을 암시하고 있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누가복음 앞장에 쭉 펼쳐지는 길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체포되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긴 노정에서 볼 때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의 노정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의미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터져 나온 더더구나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46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원래 그 영어 성경이나 원전을 보면 이게 비교급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최상급으로 물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담아진 제자들의 빗나간 의도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첫째,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정권을 되찾고 이제 이 민족을 물리적인 억압에서 또 빵의 허기로부터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해결사로 이해를 가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54절을 한번 볼까요? 54절,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바로 이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바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는 여기 빠졌네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발언 중에 이 싹쓸이 발언입니다. 하늘로 명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싹쓸이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과 뇌리의 구조 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성취할 나라의 방식이 물리적인 개념으로 옹골차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직도 헷갈려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누가 크냐는 질문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그들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안 그래도 앞에 변화산 사건 때문에 마음이 일부 상해 있는 데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이사쯤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펑션, 그냥 정확하게 기능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 세계 속에도 이런 혼란이, 신앙적인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기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때 드디어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왔어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 변론이라는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서로 의논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떨어진 곳에서 지들끼리 의심하고 암투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죠. 그러자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누가 크냐는 변론은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던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벌렸던 변론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의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다가 세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자기 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곁에, 옆에. 근데 옆에라는 말이 헬라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봐라, 봐라. 이건 비유를 뭐라 그럽니까? 파라볼레, 이 비유예요. 헬라말로. 파라볼레.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옆에, 볼레, 두다. 그러니까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써 메시지를 드러내는 교육 방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옆에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어린아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좀 보십시다. 4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의외로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한 평가를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첫째,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또는 어린아이들은 수용성이 좋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가 갖고 있는 속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갖습니다. 뭐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겸손하고 순수합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으나 못된 애들 많습니다. 예, 못된 애들 많아요.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어풀이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1세기 시대에 사회적으로 어린아이가 갖는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1세기의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평가,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까? 자, 제가 좀 몇 가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당시 어린이들은 여성이나 또 특별히 가난한 자, 또 장애를 가진 분들, 무력하고 소외된 계층, 전부 한 통속으로 보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처음 표현을 했죠. 그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뭐하는 의미입니까? 높여서 부르는 의미예요. 어린이.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애새끼 그랬어요. 애새끼.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가치하게 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외국 쪽으로 나가면 더 심해요. 몇 가지 실제 역사적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생아를 그냥 죽게 내버려둘 권리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또 낯선 사람이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사회 인식 수준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또 더 끔찍한 것은 이건 근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이제 자동차 가다가 어린이를 치웠어요. 근데 그 옆에 부모가 함께 있었는데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이거 믿겨지잖아요. 그냥 가세요. 이게 방글라데시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입니다. 아,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그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이들 평가가 그랬습니다. 가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매일이 어린이날이어야죠. 정상대로라면, 건강한 사회라면 우리나라도 이 어린이날을 없애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려면. 자, 스파르타의 강한 군대는 몇 살에 군인들을 모집하냐면 7세에 입대를 시켜서 강한 스파르타의 병사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존재들을 그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슈나. 미슈나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그 사회 생활상을 담은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 미시나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한낮에 포도주를 마시며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일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시시한 이야기를 하고 제잘거리는 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평가할 정도로 미시나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옆에 놓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메시지를 이제 좁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옆에 불러다 세워놓고 말씀하고 싶었던 초점은 뭘까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고 수용성이 좋아야 되고 의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일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본문을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동격으로 봤습니까?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격으로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상의 맥락에서 어린아이의 가치는 앞서 설명한 이런 가치가 아니라 낮고 천하고 비천한 가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48절.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누굽니까? 하늘아버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작은 그가 어떤 자니라? 큰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질문과 변론은 어떤 질문이요? 누가 크냐? 이 큰 기준은 세상의 물리적인 차원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서와 이 원리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어린 아이처럼, 이 어린 아이처럼 가장 높았던 위치에, 신적인 존재의 자리에 보좌에 있었지만, 빌립보서 2장의 약속처럼, 말씀처럼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을 공감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공감의 사건입니다. 그 공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평가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우린 그런 무기력한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가는 그런 예수 싫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고난주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고향으로 떠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떠났어요. 정확하게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분기탱천해서 다시 리턴한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거고.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향으로 다 떠났나요? 흩어졌나요? 이거예요. 뭐 부활해서 뭐 그게 우리에게 뭐 어쨌단 말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비천한 몸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라면 다시 살아난들 내게 그것이 무슨 매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언제 확실하게 눈이 열어지고 발걸음이 리턴되죠? 회복되죠? 다메섹 언덕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그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응어리졌던 답답했던 그 무언가를 뚫어줄 때, 그 말씀을 받고서야 십자가의 의미도 알았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오늘 오전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이 제자들이 오늘 그런 차원에서 무기력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근데 나는 낮고 비천한 이 어린아이들 모습처럼 온 이유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왔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걸음을 회복해야 될 진정한 행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길을 가다가 이상한 일을 경험해요.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51절 예수께서 51절 49절을 좀 보십시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요한이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열두 제자의 그룹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예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분명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왜? 저 사람은 선생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12그룹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함부로
누구 흉내를 내? 이래서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아주 이렇게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자, 다음 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5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역설이 여기 담겨 있냐면 지금 그걸 못하게 말린 제자들은 이제 앞서서 귀신도 못 내쫓은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명 빼고 아홉 명은 산에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꼼짝도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두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귀신 못 내쫓은 아홉 명이 귀신 내쫓은 한 사람을 쫓아버린 거예요. 함부로 너 우리 선생님 흉내 내지 마. 이거 웃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만 웃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귀신 못 내쫓은 아홉 명이 귀신 내쫓은 한 명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웃지 말고 일부러 웃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냅둬라 냅둬라 너희를 공격하고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어떠한 자니? 위하는 자니. 이건 우리 기독교의 관용과 포용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린 잘 보세요.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교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꽁꽁 우리는 그 도그마에 둘러싸여서 스스로의 담을 치고 나머지는 전부 나쁜 놈들로 X자를 그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만큼 배타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진리의 문제에 관한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민주주의로 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수도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진리는 다수결로도 안 되고 진리는 타협도 안 되고 진리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관한 문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교회가 조금 더 열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EBS 방송에서 하는 무슨 교양 프로를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강사가 누구시냐면 과거에 그 뽀빠이라고 불리웠던 이상용 씨가 강사로 나오셨어요. 이상용 맞나 이름이? 뽀빠이. 그분이 강사로 나오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벌써 74인가 5대 또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직도 뭐 짱짱해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 태도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로 이제 그분이 MC로서 진행을 야외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1,353명이래요. 100세가 넘은 분이. 근데 이제 1년만 지나면 100세가 넘은 분이 1년 사이에 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지금 그 99세로 스탠바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이상용 씨가 이런 중반된 나이에 저 어디 시골에 107세 된 할아버지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예요. 107세.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가서 이제 처음에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야, 이놈아, 형님이라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재미있게 대화를 하다가 나오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대요. 근데 형님, 107년 동안 참 형님 속을 썩이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픔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고 그 107년 동안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107세 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냅뒀더니 다 뒤지대? 뭐 80이 죽고 90이 죽고 냅뒀더니 다 돼지대 그러더래요. 이야, 그 말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돌아와서 우리가 길게 살아야 요즘은 뭐 100세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가 다 다르고 또 배운 유무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뇌구조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이런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유익한 게, 와, 저렇게도 생각을 했었구나. 이걸 또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 속에 감추인 정말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이 뽀닥거려 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도 갖지 말고 너무 정죄도 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좀 괜히 심했다, 부끄러워.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혼자 옳은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잘난 체 했던 것들이 지금은 돌아보니까 아, 그치 내가 좀 심했다, 이렇게 후회 막급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널널한 포용력을 가지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라는 카테고리에 너무 너희의 생각과 사고를, 신앙을 묶어놓지 말고 진리 아닌 문제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빌립보서에서도 뭐라 그래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또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이 가지셨던 널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받아낼 수 있는 통큰 복된 신앙인으로 걸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